네, 새로 출시된 피크들과 폭염이 독신 남성한테 끼치는 영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오라의 디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거보다 뒤에 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네요. 폭염이 독신 남성에게 끼치는 영향. 네, 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기 기억 상실. 단기 기억 상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막 욕이 튀어나오고요. 아, 네네네. 눈에 그렇죠. 핏발이 쓰고. 네. 그렇습니다. 또 갑분싸. 갑분싸. 예. 네. 갑자기 갑분싸 분뇨를 님이. 싸지른다. 아, 그 갑분싸? 갑자기 분뇨를 싸지르고요. 예. 그렇죠. 뭐, 이렇게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뭐 네네네. 이렇게 툭 닿기만 해도 주먹이 막 나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랬는데. 이게 혼자 뭐 이제 독신남이라는 건 어쨌든 예. 자기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 하는데 그 케어하는 디테일에 좀 이제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뭐 의식주를 혼자서 해결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짜증이 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거기다 안 그래도 평소에도 조금 이렇게 미숙해 서툴게 해가지고 뭔가 짜증날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폭염이 더해지면서 두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자잘한 걸 잊어버렸는데 찾지를 못한다든가.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먹을 걸 준비해놨는데 뭐 빨리 상한다든가. 그래서 탈이 나고 그래서 갑분싸. 갑분싸. 뭐 이렇게 보기엔 된다든가. 멀쩡해서 먹었는데 갑분싸. 갑분싸 막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거뭘잘 잊어먹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서 이 더더욱 힘든 여름을 만들지 않았나 뭐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뭐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믹서기 이렇게 바나나 갈아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믹서기가 이게 분명히 잠근다고 잠갔는데 들장였죠. 이게 딱 들었는데 들다가 퍽 밑에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온 집안이 바나나. 바나나. 온 집안이 바나나. 바나나 다 땄고 나갈려 보니까 단기 기억 상실. 차키가 어딘지 몰라. 작업실에 놓은 거 아닌가? 작업실 막 뛰어가봤는데 작업실 없어. 다시 집에 와. 다시 집에 왔는데 없어. 주인집에서 스페어 차키를 항상 주인집에 맡겨놨는데, 네, 그거 항상 차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분명 어디 있을 텐데 급하게 찾으면 더안 찾아지잖아요. 그리고 저 말고 이제 또 택배 기사님도 단기 기억 상실 등에 걸려갖고 지하 1층에 내려야 될걸 1층에다 맡기고 8월 8일 날에 오늘 8월 13일이거든요. 8월 8일 날에 배송 완료를 찍어버린 거야. 나는 안 받았는데 배송 완료가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화를 했더니 기사님 갔는데 갔는데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지금 좀 전에 전화 오셔갖고 아 1층에서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발견하고. 네, 이렇게 서로서로 다들 네. 이렇게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돼요. 네, 특히 우리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욕이 절로절로 예, 나오잖아요. 파블로프의 쌍욕이 쌍욕이라고. 되냐. 그냥 대면 툭 욕이 건들기만 해도 되냐. 어우야 막 조건반사로만 예. 욕이 나가는데. 막 네. 바다 진주 뭐다 나오죠. 네. 그뭐 여러분들이 특히 독신남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런 텐션과 분노 조절에 조금 더 유의하시고 앞으로 이제 한 2, 3주만 더 버텨본다는 이를 생각으로 악물고 일 버텨야 돼. 악물고 네, 여름 마저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름을 더위를 날려줄 만큼 시원한 피크 가지고 왔습니다. 이 투명하고 영롱한 이 디자인들의 뭔가 굉장히 그럴싸한 피크 세트를 가져왔는데 얼마 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야, 이누야, 이제 조만간에 피크를 할 건데 피크도 부티크 할 거야. 하나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피크 할 거야. 이래갖고 나는 이분도 지금 더위 때문에 근데 뭐 판단력이 흐려진 게 흘려졌나? 아닌가. 피크 만 원짜리를 누가 삽니까? 그러거든요. 전화를 제가 받자마자 그걸 누가 사요? 이러거든요. 피크라는 거는 무릇 그막 사고 막 잊어버리는 어떤 소모품으로서의 그 가치가 굉장히 큰 제품인데 누가 그거를 그 돈을 주고 사겠냐 이랬는데 또 막상 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보여드릴 만한 어떤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비티 피크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핸드 쉐이프드 인 캘리포니아입니다. 모든 게 수제로 이루어지는 부티크 중에 부티크 피크고요. 천 개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종류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피크 세팅입니다. 자, 톤, 스피드, 그리고 볼륨. 피크가 가진 기능을 극대화한 피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피크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미묘하게 그립의 안정감과 피킹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그 줄을 스치는 질감, 그리고 마모도, 그리고 그 톤의 명료도, 피크 노이즈 이런 사실 자잘자잘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피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피크가 싸다 보니까
거기서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그렇죠. 뭐 피크가 그래봐야 피크지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거기에 어떤 그 디테일들을 다 잡고 프리미엄급으로 가격을 올려봤겠다라는 새로운 어떤 접근을 한 브랜드인 거죠. 그래비티. 네, 그래서 그래비티의 지금 이 피크 셋업에 들어가 보면 일단 쉐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쉐입이 저기 시트가 있네요. 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쉐입이 이렇게 있어요. 네, 선라이즈, 클래식, 클래식 포인티드, 레이저, 스텔스, 스트라이커, 엣지, 트립, 엑시스 이렇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피크 모양들 이외에도 조금 특이한 이런 선라이즈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세모 피크인데 하나는 좀 날이 확 서 있는 스텔스 네. 하나는 뭉근하게 생긴 스트라이커 네. 그리고 좀 더 뾰족한 삼각 피크인 레이저 네. 그리고 클래식 우리 기본적인 티어드롭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정하는데 사이즈가 이제 옆에 이제 요 인치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렇게 됐으면 요기 사이즈도 네 그렇습니다. 거기 요기. 인치수에 따라서 0.93인치니까 1.25cm 정도 되겠죠? 되게 작게 나오는 이게 2.5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인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54가 저기니까 1인치니까 네. 1인치니까 그래서 0.93인치에서부터 1.21인치까지 미니에서 XL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따 저희가 미리수로 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역시 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도량형을 막 갖다가 혼용을 하죠. 그래서 네. 두께는 미리로 하고 사이즈는 인치로 해. 뭐 어쩌라는 건지, 네.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께는 1.5mm, 2mm, 3mm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6mm짜리도 있어요. 6mm짜리가 네. 아까 있었어요. 네, 6mm짜리도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피크를 생각하는 두께보다 두 배 이상 두꺼운 피크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두꺼운 연주감에 불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선입견을 상당히 깨줄 만한 어떤 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공기돌 같이 생긴. 이거는 뭐 거의 진짜 공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6mm 짜리인데 예. 이걸로 기타를 칠 수가 있어요? 쳐질래나? 제가 이거 피킹 간보느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질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않는다. 네, 이 엣지의 이런 포인트들이 오히려 그 되게 그 약간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듯이 그죠? 말이 안 되지 않죠. 말이 안 되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이 엣징이 되어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두께를 좀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셋업들의 피크를 보고 계신데 가격을 자 여러분들 이거 버즈비 사이트에서 보면은 보통 그 목록수가 20개 보기로 돼 있어요. 네. 20개 보기로 돼 있으면 페이지가 엄청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비티 피크 세트를 다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그래비티로 보지, 예. 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기 100개 보기로 100개 하시면 100개 보기로 하시면 한 100개 보기로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뜨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일단 가격 가장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거 순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비티의 피크 종류를 대부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죠 종류가. 위쪽에 아크릴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투명하게 예쁜 색깔 네. 들어와 있는 게 여기 아크릴 시리즈. 네. 그리고 아크릴 시리즈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서 골드 시리즈가 나오는데 골드 얘네들이거든요. 여기. 아크릴은 말 그대로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골드는 서모어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열 가변성 네, 열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네,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 가변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있는데 열 가변성이 이제 열을 가했을 때 녹아 내렸다가 다시 내리면은 굳어버리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그 성형을 하기가 좋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합성 수지 플라스틱 수지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 얘네들이 더 비싸요. 그리고 위쪽에 처음 보여드렸던 그 아크릴 수지가 4,900원에서부터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현재? 네 이런 것들이 현재 4,900원 선에서부터 있고요. 이렇게 또 번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베어리에트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다 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4,9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mm
이제 두께 수가 늘어나면은 거기서부터 조금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4mm에서부터 7,900원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0.6mm가 있네요. 이거 한번 베일팩을 까보죠. 뭐. 네, 0.6mm 세 개 들어있는 게 뭐 9,900원 아, 이렇게 그렇지. 되어 있고요. 어, 이건 일단 단일 피크로는 네. 야, 이게 단일 피크로는 그 다음에 바로 22,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네. 22,000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비티 피크. 그래비티 피크가 22,000원이 돼요. 얘네입니다. 얘네. 어허. 그래비티 피크에서 1mm, 1.5mm 이런 애들이 전부 다 22,000원이고요. 이것도 지금 할인 적용이 된 가격이에요. 28,000원에서 아. 할인이 적용이 된 가격으로 22,000원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000원이 있는데요. 38,000원은 이 클래식 골드에서 두께수가 두께가 좀 큰 것들 2.5mm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38,000원에서 할인이 적용돼서 30,000원의 가격을 아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8개가 한 팩으로 구성된 버라이어티 팩 네, 이런 애들 요, 예. 이런 친구들이 이제 30,000원 네 30,000원이고요 요걸 하나 사셔가지고 이게 골라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두꺼운 걸로 구성된 이 시크피크 브라이어티가 네. 이게 49,000원입니다. 아, 이게 두꺼운 것들이 비싸군요. 그렇습니다. 두꺼운 것들이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할인해서 22,000원이고 그리고 두꺼운 애들은 기본적으로 30,000원. 네. 네. 그리고 얘네들은 할인 안 하면은 4,900원이고 두꺼운 애들은 7,900원. 세 개 피크 한 세트짜리가 보통 한 10,000원 정도 아, 그렇죠. 출시가 되어 있고요. 요 정도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연주관 비교해 보려고 울텍스 톨텍스 가지고 나왔는데요. 울텍스 톨텍스가 요새 1,000원대 정도 그렇죠. 하고 있죠, 가격이. 그리고 요게 그리고 프라임이 한 네, 프라임 톤이 2,000원대. 네, 2,000원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JP 모델 가지고 네,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서 시연을 해본 결과를 일단 말씀드릴 건데 선생님이 한번 쭉 연주해 보시고 네. 각각의 피크에 대한 감상평 한번 남겨주시죠. 네, 자, 피크를 하나씩 네, 비교 시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한번 그 질감도 잘 느껴보세요. 똑같은 걸로 계속 반복 시연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피크의 재질을 느껴보기 위해 한번 떨어뜨리고 드릴게요. 네, 자, 버즙입니다. 버즙이 그냥 일반 이런 네. 느낌이네요. 네. 자, 버즙 피크요. 크런치 박스 예. 네. 자, 이번에는 울텍스입니다. 울텍스. 자, 울텍스 어떤 느낌인지 떨어뜨려 볼게요. 이런 느낌 땡그랑 하죠. 네, 자. 다른 조건 똑같이 하고 피크만 네. 바꿔서 해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처음이네요. 자, 저 이번에 톨텍스입니다. 톨텍스. 이건 이게 좀 소리가 달라요. 네. 울텍스가 좀 더 가볍고. 가볍고 네. 이제. 좀 더 뭉근하죠 사운드가. 굿. 네, 이번에는 프라임 톤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프라임 톤의 1mm. 네, 1mm 사운드가. 어, 이거 요거 울텍스랑 울텍스보다 더 울텍스가 더 가볍고 네. 얘랑 얘 중간이네요. 네, 프라임 딱 톤은. 이렇게 되네요. 네. 네. 자, 프라임. 어, 이거 고소리가 나네요, 네. 진짜. 프라임톤 1.4mm 조그만 피크입니다. 조그만 거. 자, 잠깐만. 아, 요건 딱딱한 느낌 나요. 딱딱한 네. 느낌이 나네요. 딱딱하고 좀 무게감. 굿. 자, 이번에는. 종필 모델입니다. 아, 네, 존 페트루치 떨궈볼게요. 깨끗하게.
오, 아, 이거 좀 특이하네요. 무게감이 이거, 많이 무게감이 많이 느껴져요. 어, 이거죠. 확실히 예. 어, 묵직해요. 예, 굉장히 돌 떨어뜨리는 느낌입니다. 존 페트루치가 쓸만하네요. 이게 네. 딱딱하게.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그래비티 피크를 이렇게 쏟아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피크들이 있는데 저희가 미리수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0.6mm는 뭐 일단 한번 드러나 볼게요. 아, 종이장 같습니다. 종이장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건 줄한테 지네요. 스트로크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비티에도 네. 0.6mm가 있다는 거고요. 거. 자, 이번엔 클래식 1.5mm입니다. 1.5? 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 이것도 좀 텁텁하네요. 네. 되게 씩한 소리가 나죠. 되게 볼륨이 확실히 커요. 확실히 커요. 네. 전달이 많이 돼요 줄에. 아, 그러네요. 예, 피킹... 자, 이번엔 2mm로 가볼게요. 선라이즈입니다. 우와. 오, 이 사운드가 더 둔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 돌 이제 제, 이 JP 모델부터 다 돌 떨어지는 거예요. 어, 이게 진짜 강약이 확 올라온다. 강약이 확확 올라오네. 네, 보통 그래 뭐 그래비티라고 선생님 지금 더 세게 치고 이러신 건 아닌데, 네. 그 힘이 확확 가요. 자, 3mm입니다. 오, 이건 진짜 이건 그냥 돌이잖아. 진짜 무슨 단추 떨어지는 소리 나네요. 자, 그 민첩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아주 생각보다 엣지가 되게 날이 서 있어가지고. 괜찮네. 두꺼운 게 손맛이 좋아요. 괜찮네. 자, 이번에 스텔스 가볼게요. 스텔스. 요건 조금 가볍네. 자, 1.5mm. 이게 마음에 드네요, 저는. 날이 아주 바짝 살아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디어 단품 22,000원짜리입니다. 28,000원에서 20%나 깎아줬는데도 피크가 22,000원. 여기서 두께가 두꺼우면은 3만원이 돼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 가격을 갖고 있는 네. 그래비티의 선라이즈 스탠다드 1.5mm 22,000원. 네. 네, 그리고 이게 서모 플라스틱. 오, 아, 잠깐만. 경화 좀 네. 딱딱한 소리가 나면서 오, 확실히 오, 와, 이거랑 비슷한 건 약간 없어. 이게 역대 네. 제일 무겁습니다 지금. 네. 제일 무거워요. 이게 소리. 무슨 세라믹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 3mm 빼고는 얘가 제일 무겁네요. 네. 힘 전달이 이렇게 잘 돼요. 자, 선생님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네. 우리 극과 극 비교를 네. 다시 한번 다 버즈 피크로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네. 똑같이 힘 전달 플레이도 한번.
야, 이제 피크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아, 이게 줄 게이지 높이면 좀 우렁차지잖아요. 네, 네, 네. 두 게이지 높인 것 같은 소리가. 아, 네, 네, 네. 이게 0.9에서 0.11 네.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와, 몰랐으면 좋았을 걸 네. 알아버려 갖고 이제 또, 아, 나 이거 또 이게 또 돈 들어가게 되겠네 이거. 아, 정말. 어질 피크 쳐 보세요. 오, 분리 떨어져요. 더 얇죠. 이게 저는 좀 더 선명하게 꽂히거든요, 사운드가. 이게 더 이만큼 두꺼워요. 네. 딱 이만큼. 뭐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또 기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니터 하신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뭐 이게 가격에 현혹되실 필요도 없고 저희의 멘트에 현혹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느끼시는 그대로 믿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1,000원짜리 피크에서부터 22,000원짜리 피크까지 정말 극과 극의 피크를 전부 다 경험해보는 정말 처음 해보는 저희도 시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피크가 연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피크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기타와 똑같은 사운드 셋업이라도 어떤 연주의 어택감이라든가 그 반탄력이라든가 뉘앙스가 많이 달라진다는 걸 이번에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네, 그래비티 저는 일단 연주감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그립감도 좋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든든한 느낌이에요. 약간 조금 힘을 좀 덜 주고 이렇게 휘둘러도 확 손이 나가는 것 같은 뭔가 약간 부스터 걸린 것 같은 느낌? 네, 좀 그 뭐랄까 큰 차 타고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힘 쫙 큰 차 타고 네. 이거는 약간 그 저기 열심히 그 그 일단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는 느낌이면은 이거는 전기 자전거에 슉 가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주의 편의성만으로도 그러니까 톤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연주감이 좋고 편하게 잘 연주할 수 있으면 그것도 피크 역할로서 정말 좋은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이게 아무리 두꺼워도 정 가운데 엣지가 있어갖고 네네. 어태금이 상당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긁히는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두꺼운 걸 쓰시고 맞아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좀... 우리 얘네 그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된 피크를 칠 때 네. 이렇게 탁탁 치면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옆에서 들으면 택택택택 이런 피크 노이즈가 들리거든요. 네, 이게 들리 이 택택택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비티로 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렇죠. 이 앞에가 네. 이렇게 페이드인 친 것처럼 되게 그 피크 노이즈가 싹 잡혀 있어요. 뭔가 그 저렴한 피크 택택택 네. 그래비티 으으으 이런 느낌. 이게 두꺼울수록 그 으시 으으 이렇게 됩니다. 네, 분명히 피크가 여러분들의 연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데요. 그래비티가 과연 지금까지 빈칸으로 남아있었던 그런 여러분들의 마지막 어떤, 네, 마지막 니드를 네. 채워줄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돈지랄로 끝나고 말지 그치. 이거는 좀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 세트 좀 가져가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네, 저는 요거만 하나 갖고 갈 거예요. 네, 저는 아크릴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크릴 다 마음에 들어요. 네. 이렇게 좀 약간 둔탁한 게 좋습니다. 돌 같은 거. 네, 네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네, 뭐 폭염이 독신 남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저 뭐 콜럼부스의 달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으니까 참 이노베이션 건축을 높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평 지금 평 드리겠습니다. 저기. 피크, 그러니까 콜럼부스의 피크. 네, 아, 그렇죠. 딱 네, 그거 네. 같습니다. 콜럼부스의 피크. 선생님은 이제 신대륙에 처음으로 첫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 네, 저는 이제 그 영화 그래비티에서 육지에 다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네, 지구에 다시 도착하는 그 순간. 딱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저는 기본으로의 귀환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크가 좋아야죠. 네, 피크가 좋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맨날 박수장으로 네.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운드를 올려줄
그런 아주 좋은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비티 피크 시리즈는 같이 보셨고요. 네. 이제 이건 점수는 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워낙에 다양한 그냥 브랜드 총체를 다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꼭 한번 그냥 와서 시연해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그냥 추천드립니다. 시연해보시고 꼭 사가셔야 됩니다. 중고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저거 있어요. 마모가 잘 안 됩니다. 네. 모마모 쪽이 네. 엄청 네. 좋아갖고요. 특성상 뭐 한 2, 3년 써도 멀쩡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시연용을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시연용을 한 매달아 놓을까? 시연 아, 아 그 당구장에 라이트 매달아 주시는 네, 이렇게 매달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탱그랑 놓고 네. 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액세서리 모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객님, 큐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